네, 스노우보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탔고요. 한 14년 정도 스노우보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유망주라 꽤나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중간에 무릎 부상이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 선수 생활을 접게 되고 무리없게 일을 시작했어요. 홍보 마케팅 팀장과 피팅 모델을 했었는데요. 재홍이가 입은 옷들은 항상 대박이 났었어요. 하지만 무릎 부상의 후유증으로 그마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 번의 시련들도 찾아왔었고 많은 좌절도 있었지만 그런 저의 옆엔 늘 음악이 있었거든요. 언제나 음악이 위로가 되었고 드디어 그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얻은 거죠.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늦었다고. 하지만 전 놓치기 싫었습니다. 쇼에는 저에게 마지막 도전이에요. 올인할 거예요.